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상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 그리고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두 분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날이 많이 시원해졌어요. 네. 네, 간밤에는 창문을 열어놓고 잤더니 매우 시원하더라라고 저희 집 작은 아이가 이제 에어컨을 틀지 마시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 훌륭한 네. 친구네요. 요새 애들 무서워요. 예, 네, 그래서 알았다. 이제 에어컨을 그만 틀마. 근데 낮은 또 더워요. 아, 그렇죠. 네, 낮은 또 덥습니다. 불볕더위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 방송을 올 때마다 여의도 복판에 있잖아요. 예, 예, 예. 그 명사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데 네. 오늘은 화장실에서 1층 화장실에서 신인규 변호사를 만났어요. 아~ 보니까 다른 방송에 출연하기 위해서 네. 이 건물을 들렸다고 하더라. 아, 네. 저희 편의점이 있는 이 건물이 명소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네, 여기 오면 가끔 이재명 대표도 만나고요. 저 김경수 네. 지사 출국 직전에 여기서 봤었습니다. 우연히 아, 화장실에서 마주쳤었어요. 네. 김경수 지사를 화장실에서요? 아,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본인은 나오고, 예, 전 지나가는 길에. 아, 예, 그래요. 예, 예. 예, 자.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면 예, 파라곤 빌딩 1층 화장실에서 예, 만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아침 핵심 뉴스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다시 또 윤한 갈등. 한겨레 정치면 일면 머릿기사 도표로 정리했어요. 1차, 네. 2차, 3차, 5차 갈등인데 1월 달에 김건희 명품백 사과 요구, 3월 달에 이종섭 황상무 두 사람에 대한 정리 요구, 그다음에 7월에 전당대회 복판에 문자 공개, 그다음에 8월에 김경수 지사 복권 반대, 그리고 이번에 5차 의대 정원 유예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나는 반댈세. 그리고 오늘 아침 중앙일보 보니까 금요일날 원래 그 만찬 예정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연기되는 것을 검토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은지 기자님, 어떻게 네. 봐야 됩니까? 네, 대통령이 화가 났구나. 라는 생각을 네. 할 수밖에 아니, 없는데요. 요새 뭐 경로가 잦아들고 술도 자제하시고 뭐 이렇다는 이기용 칼럼이 예, 굉장히 화제였죠. 사실은 네. 대통령이 술을 줄였다는 자체가 기사가 된다는 게 참. 얼마나 황당한 상황인가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요.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언론에서조차 대통령이 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안도감을 표하는 게 이제 그런 모습, 경로와 술이라고 한 두 가지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여튼 지금 8월 30일에 이제 정기국회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여당 이제 지도부와 대통령이 만나가지고는 이제 의기투합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모임의 취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의기투합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다라고 대통령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사실 이게 용산발 출입 기자의 기사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판단, 대통령실 기류를 읽을 수 있는 기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상황 변경이 무엇이었냐라고 본다면 어젯밤에 한동훈 대표가 네. 더 큰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취지의 글을 썼거든요. 네. 의료 대란에 있어서 본인은 여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네. 대통령실이 좀 문제 해결해라라고 압박을 넣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이라고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사태의 전말을 좀 말씀드리면은 네. 지난주 일요일에 고위 당정 협의회가 있었거든요.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현안을 논의를 했는데 그 한동훈 대표고 한덕수 국무총리한테 2026학년도 그러니까 내후년이죠. 네. 의대 정원 증원하는 유예를 좀 해보자. 왜냐하면 지금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 대란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불안하고 의사 직역들의 반발도 심하니까 중재안을 자기가 한번 몰래 내본 거예요. 그리고 반응을 봤는데 네. 그 월요일날 돌아온 화답은 그렇게 하기 어렵다. 대통령실이나 정부는 이미 의대 증원을 확정을 했고 네. 결국 지역이나 필수 의료 같은 새로운 챕터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네. 과거의 문제로 회귀해서 얘기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준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이 공식적으로 오고 가서 화답이 나온 것이 아니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마치 당에선 이런 진취적인 제안을 했지만 대통령실이 수용하지 않은 모양새를 연출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튿날에 보도들이 이어졌고 이 상황에 대통령실은 불쾌감을 드러낸 겁니다. 급기야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기자들하고 오찬 관담회를 했는데 그런 제안이 있었던 내용을 밝히면서 대통령실과 정부가 토의하에 거절했다는 내용을 또 공표를 했어요. 거기까지 그쳤으면 괜찮았는데 네. 한동훈 대표가 저녁쯤에 본인 SNS 입장을 공표를 한 겁니다. 그 내용 아까 김은지 기자 소개를 했지만은 네.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더 좋겠다. 그 얘기는 뭡니까 결국은? 내가 낸 대안이 사실은 내가 보기엔 베스트인 것 같은데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내보시죠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 대통령실의 그런 뭔가 건드린 느낌을 낸 겁니다. 네. 영린을 건드린 느낌이 되다 보니까 네. 급기한 오늘 오전에는 대통령실발 보도로 30일로 예정됐던 금요일로 예정됐던 만찬 자체도 불투명하다라는 보도에까지 이르게 된 결국은 유난 갈등이라는 것이 결국은 처음에는 1차, 2차, 3차를 셌지만 네. 수도 없이 있다 보니까 일단 정례화됐고 이 갈등의 고리라는 것이 숫자 회차로 셀 수 없는
선을 넘어섰다 이런 평가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좀 제가 보기에는 좀 그 분절화해서 볼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국민들이 겪고 있는 실질적인 고통입니다. 아, 예. 그럼요. 왜냐하면 예. 지금 당장 아이 키우는 엄마들, 그다음에 어르신들 모시고 계신 또 중장년층 분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하루하루가 불안한 거예요. 아니 응급실에 갔는데 의사들이 없어서 몇 군데 김종인 위원장 22군데를 돌았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겪지 않은 사람은 공감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건데 사실 대통령이 겪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대통령 주치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평범한 시민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을 가야 되는데 즉 이 국민들이 불안하고 혹여 이러다가 혹시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당장 추석이 긴데 그 연휴 때 또 멀쩡한 애들도 또 연휴하면 아파요. 네. 그래서 이거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을 씻어주는 차원에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런 제안한 거 좀 받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뭔가 물꼬를 터야 된다. 합리적 대안으로 저는 네, 보여요. 네. 그러면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토의할 자세를 보여야 되는데 밥도 안 먹겠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방식이면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온 오늘 아침 조간을 쭉 종합을 해보면 한동훈 대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대통령실이 대책 없이 목리를 부린다는 프레임을 짜고 있다. 예. 네. 그리고 이것은 야당이나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것이지 여당의 대표가 지금 자기 정치에만 골몰하고 있다. 이제 이런 워딩들이 대통령실 말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불쾌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들이 여당이라면 야당식으로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좀 그 깊이 있는 논의를 한 다음에 언론에 흘리는 방식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취지의 이야기거든요. 뭐 네. 그런 것들은 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장윤선 진행자도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문제의 심각성을 대통령실이 너무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답답함을 넘어서는 사실 이제 공포가 생기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고 추석이면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는 범위가 멀리 그리고 더 넓게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인데 이것을 진짜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게 심지어는 보통 시민도 아니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권력자에 가까우신 분 그렇죠. 아닙니까? 그런 사람조차도 22번을 뺑뺑이 돌아야 된다라고 하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의 건강과 그 운명 그리고 삶의 어떤 죽음 이런 것도 정말 팔자에 맡겨져 있다라고 하는 게 2024년 대한민국의 성취와 맞지 않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심장 수술 받으러 외국 가야 된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다치면 안 된다라는 네. 요새 서로에게 덕담을 건네는데 다치는 게 자기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진짜 철저하게 운의 영역인 것인데 예. 그러니까 어쩌다가 우리가 여기까지 와버렸냐 이 문제 진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전혀 공감하고 있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좀 심각한 상황이. 것 같고요. 대통령의 캐릭터를 이렇게 바라보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지난 인생에서 보통 사람들이 대통령을 약간 놀리는 키워드이긴 하지만 저는 윤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구수했던 삶의 어떤 궤적 그리고는 그 조국 사건이라고 하든지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고 하든지 남들이 다 반대했지만 나는 결국 이뤄냈다라고 하는 본인 삶의 어떤 성취. 어떤 성취의 그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결국 지금 독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개인으로서 이뤘던 성취이지만 지금은 대통령으로서 그 담보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래도 끝까지 싸워가지고는 무언가를 이뤄내면 역사의 길이 남을 것이고 사람들이 박수칠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오늘 아침 조간 보도가 동아일보가 이제는 이제 두 네. 사람을 붙이는 VS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한겨레 같은 진보 언론들은 윤한 갈등 이렇게 딱 명토박아서 쓰는데 조중동 보수 언론들은 그렇게는 못 쓰고 윤 저항이 있어도 의료 개혁은 완수하겠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저항해도 네. 예, 그러니까 이 2천 명 이거 늘리고 간다. 이거 여기서 한 치의 흔들림은 없다 이런 주장으로 보이고요. 한동훈 대표는 국민 불안을 줄일 대안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주장을 이제 서로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내일 보도는 조금 더 여기서 한 뎁스 더 들어갈 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대통령실 분위기는 이렇다는 거예요. 상의도 없이 이게 뭐야. 불쾌하다. 어? 인기 영합적인 거 아니야? 한동훈 대표?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거고요. 의료개혁 방향. 이것은 그 성태윤 비서실장이 한 얘기 같은데요. 조금도 변경 없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어떻게 해요? 근데 사실은 이런 그 갈등 국면을 만들고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네. 지금 여당의 스피커들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동훈 대표를 위시한 친한계 의원들만 이런 주장을 한다고 하면은 한동훈이란 대표가 솔로서기 하기 위해서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실제로 의료 대란에 대해서는 여당 내 상당수 의원들이 공감대를 표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이뇨환 최고위원 있지 않습니까? 이뇨환 의원 같은 경우에도 범친윤계로 알려져 있지만 의사 직역을 갖고 있고 현장인 의사들을 만나보니 이 문제는 뭔가 좀 다르게 해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월요일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실제로 이런 대안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사후 해석을 해보면 좋은 해법을 준비하고 있다. 이 얘기는 의사 직역을 가진 사람들과 2026학년도 그 의대 증원 관련된 유예안을 통해서 고리로 해서 뭔가 해결을 해보려고 한다. 이런 말미를 두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런 지하에 정부나 대통령실이 거절을 한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중간에서 진짜로 풀고자 하는 사람들조차도 룸이 없어지는 것이고 어제 내용들을 보면 1차적으로는 유예안을 내놓고 그리고 의사 직역들과 갈등 고를 조장했던 박민수 2차관에 대한 인사건의 같은 것도 2차적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1보 전진에서 막혀버리니까 2보 전진은 커녕인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말미를 두지 않고 대화와 타협의 여지를 두지 않는다. 심지어 야당을 상대로도 아니고 진언을 할 여당을 상대로 이렇게 정치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대통령의 고집 압 때문에 이러다가 우리 다 죽어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떡하냐라고 평범한 시민들은 걱정을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예, 아니 물론 의사 집단이 문제가 있죠. 사람들이 아마 의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의사 증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여기까지 이제 끌려왔으면 무언가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담보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대통령의 감각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러니까 담보 잡고 있는 것은 본인의 고집이 아니라요 국민의 생명입니다.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정치 지도자가 감히 어떤 게임하듯이 협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책무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개혁의 고통이 따를 수 있겠죠. 어제 한덕수 총리가 했던 말이거든요. 네. 근데 그 고통이 국민의 생명이면 그건 지도자가 선택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 문제가 끌고 왔으면 이제 해결을 해야죠. 사실 지금까지도 굉장히 그 과정에서 고통받고 사실은 이미 굉장히 큰 상처를 받으신 시민들이 많거든요. 환자단체들이 시위도 하고 하셨죠. 예. 네. 근데 정말 좀 대통령이 문제를 좀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본인은 가볍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텐데요. 아주 큰 착각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제가 이게 몇 가지로 슬라이스를 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김은지 기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대로 국민 눈높이가 부족해 보여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현장에서 당하거나 겪고 있는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아픔에 대해서 공감이 안 된다라는 문제를 지적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이것도 심각하지만 또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이 끊임없이 이분법적 사고를 하고 정쟁으로 어떤 게임으로 정치로만 보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중단 없이 의료개혁 하겠다는데 지금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숫자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차질 없이 하되 네. 내년 같은 경우에 지금 시스템이나 뭐 대학 교수나 뭐 장비나 이런 것들이 없는 가운데 당장 그 후년에 7,500명이 수업을 받게 되는데 올해 유급한 그 학생들까지 포함하면 이게 한 학교에서 수용이 가능한 인원이냐 이게 공부가 되겠냐 불가하다면 2026년은 한 해 유예를 하고 그다음 뭐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방안을 좀 마련하자 한 해에 무턱대고 2,000명씩 1,500명 늘려가지고 이게 감당이 되겠냐 이런 현실적 고민을 해보자는 제안인 거거든요. 근데 이 제안도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아무 타협의 여지가 없다라고 저항이 있어도 네. 저항이 있어도 의료개혁 이걸 의료개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 성전, 늘리는 거를 본인은 지금 성전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성전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하드야? 네, 그러니까 문제에서 타협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진짜 아주 정의로운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듭니다. 야, 진짜 그런데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정부는 이런 대통령이 이런 판단을 계속하고 있다면 정부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 참모들도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뜻대로 이행하는 거지. 이러면 그야말로 그 윤한 갈등 5차 라운드가 열리는 것이고 여기에서 누가 한 명이 물러나지 않는 한은 계속 싸움이 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여기서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물러설까요? 정치 얘기 좀 해봅시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기겠습니까? 네. 한 대표가 이기겠습니까? 지금 앞선 갈등은 사실은 회차를 헤아려서 이제 누적된 갈등인데 네. 지금 정도 됐으면 한동훈 대표도 뭔가 자기 결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있었던 총선 상황 다르고요. 총선 이후 상황 다르고 지금 당대표가 된 지 두 달 가까이 다 됐는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중재안이라든가 조언을 하는데 그게 먹히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한동훈 대표라는 것도 임기가 있는 겁니다. 임기제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정치에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 상황은 그 당과 정만 협의한다고 되는 정치 상황이 아니거든요. 국회의 권력은 또 야당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당정이 협의를 해서 결과를 도출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몫은 또 국회에 있는 겁니다. 그런 복합적인 함수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한쪽만 바라볼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네. 그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입법권이라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8석만 확보하게 되면 말 3분의 2의 원칙의 논리로서 국회에서 자행 가능한 여러 가지 입법적인 노력들이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쉬운 당정 관계에서 막힌 것들을 국회 내 관계에서 풀 수 있는 노력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여야 간의 대표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의 분기점도 새로운 방식을 통해 찾는 요구들에 맞물릴 수밖에 없다. 그런 설득 작업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실제로 이제 아젠다에 그것이 올라갔다라 검토가 되고 있다라고 오늘 아침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를 하긴 했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민생 현안 중에 하나로 급부상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 안 나눌 수는 없을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 그 국민의힘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네. 하던데요. 그 이 자리에서 뭐 두 가지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하나는 응급 의료에 참여하는 의료진들의 뭐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방안, 또 하나는 그 박민수 앞서 말씀하신 2차관 교체 건의 검토. 이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건드리는 문제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전공의 쪽에서 계속 이제 요청했었던 1.9분 타협안 얘기는 했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박민수 차관에 대해서는 이제 의정 갈등이 처음 시작됐을 때부터 의사 집단을 향해서 의세라고 말을 한다거나 여러모로 좀 타겟화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그 자연스러운 인사교체를 해주면 되는 부분일 텐데요. 그러니까 정말 룸이 없다라고 한다면 협상이 아무것도 되지 않거든요. 서로 주고받는 식으로 어느 정도 물러나지 않으면 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좀 대통령이 이번에 좀 뜻을 좀 꺾어야 된다. 그것조차도 의료개혁이다라고 스스로 좀 깨달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꺾일 차례다. 네, 꺾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정말. 꺾여야 산다. 근데 꺾일 분입니까? 그리고 이제 박민수 차관 그 인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은 먼저 이제 도로를 깔아놓은 게 그 한동훈 대표 측이라고 할 수 있는 박은식 전 그 비대위원 있잖아요. 그렇죠. 의사 출신에. 맞아요. 이분이 이제 그 TV조선에 출연을 하셔가지고 그 조규용 장관하고 박민수 차관에 대한 인사정리가 필요하다는 게 의사 직역군의 입장이다. 결국 어떤 거였냐면은 그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하기 전에 그 대한전공의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인 박단 위원장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 자리에 배석했던 게 이제 박은식 비대위원이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대통령이 불쾌감을 느낀 포인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의대 정원 유해 문제를 상의하지 않고 이렇게 네.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고발하듯이 한 것도 문제지만 실제로 2차적으로 준비했던 인사 문제 같은 경우에도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 출신의 비대위원이 나와서 네. 언론 플레이 2차적으로 했다. 그러면서 뭔가 대통령실을 당이 포위하는 형상 그러면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거는 분명히 없지 않은 사실이다라고 네.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종합해보면 용산도 물러설 뜻이 없고 대표도 한 대표 표도 여기에서 물러서면은 리더십에 손상이 크게 나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는 운명을 건 한판 승부를 또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오늘 그러니까 용산의 기류가 그대로 이제 조중동에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중앙일보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동훈의 건의가 또 공개됐다. 용산 이러면 대화가 어렵다. 이런 거예요. 대화가 안 된다. 예. 그리고 대통령은 이제 저항이 있더라도 이것은 물리쳐야 되는. 예. 이러면 여당이 또 방구가세로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의료개혁에 태클 걸고 딴지 걸고 이런 사람들은 그렇죠. 예, 저항으로 보는 거예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고 그렇습니다. 이야기했으니까요. 예, 한동훈 대표가 문제 없다고 예, 했지 않습니까? 괴담 선동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논리에 따르면요. 다 같이 마구카세로 아니 근데 저는 그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 당정 간의 그 갈등 문제가 자꾸 특정 언론을 통해서 대리전 양상을 띄는 거는 맞아요. 좋지 않은 방법이고 공개된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모든 언론을 향해서 얘기해도 되는 문제 아니, 아닙니까? 한동훈 대표 생일을 네.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예를 들면 그 SBS를 통해서 사실은 그 한동훈 대표의 그 제안이라든가
건의 같은 것들이 예. 묵살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또 어제는 채널A의 대통령 입장이 또 실렸어요. 이게 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은 의료인들의 불법 이탈에 손을 들어버리면 그게 국가냐는 뜻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대통령이 네. 그런 인식을 많이 말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 그러니까 불법에 굴복할 수 없다. 그 키워드가 아주 중요하게 대통령을 네. 사로잡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SBS에서 적극적으로 한동훈 대표 입장이 나오고 채널A나 TV조선을 통해서는 용산 대통령실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나오고 뭐 한간에는 제가 뭐 이것도 고발당할까 봐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한간에는 아무개가 전해준다더라 이런 얘기까지 이제 시중에 돌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게 기자들이요. 무슨 홍보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정 어떤 그 취재원, 아니 출입처에서 뭐 소스를 받아서 기사를 쓸 수는 있지만 입장을 대변해서 대리전하는 방식은 기자의 소명에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나저나 큰일이네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은 지금 고통스럽고 네. 그 다치거나 혹은 편찮으시거나 그리고 또 지금 코로나가 갑자기 확산이 돼서 학교마다 난리거든요. 네. 예, 다시 또 방역 어제 경향신문 가보니까 또 소독제를 1층에 네, 비치를 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그 다 뭐죠 이거 버튼 누르는 데를 그 가림막 처리해놨죠. 네, 가림막 네. 처리하고 방역을 다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각자 도생인 거죠. 각자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이 방역이 뚫려서 국가 차원에서 전염병 관리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다시 또 대혼란의 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추석 연휴가 굉장히 걱정스러운 예. 상황인데 이 와중에 보건의료노조가 오늘 28일이죠. 방금 그 2차 조정회의 마지막 날인 오늘 저녁부터 전국에서 사업장별로 파업 전야제를 열기로 했고요. 그리고 총파업 돌입을 선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간호법은 오늘 국회에서 네, 본회의 상황가가 네. 될 것 같은데 그와 별개로 만약에 이제 이게 조정이 결렬되면 의료 대란으로 가는 거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간호사들까지도 없으면 병원은 어떡합니까?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도 내일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네네.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남아있고 끝까지 협상할 수 있게 관련자들이 좀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요. 정말 진짜 국가가 어디 있냐라고 말을 하는 게 2024년 우리가 이룬 성취에 대한민국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이게 나라냐라고 해서 2016년, 2017년 거리를 메웠던 촛불의 함성이 무려 1710만 명입니다. 아, 올가을 또 거리를 메워야 되나라는 진짜 답답한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제는 벌써 7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정치에서 상당 부분 해줘야 됩니다. 예, 합리적으로 원내에서 그리고 또 원외에 계신 분들은 또 여야가 만나서 좀 국민적 이익, 국가의 이익, 그게 무엇인지를 놓고 좀 합리적 대안을 서로 찾아가는 방식을 해야지 밥도 안 먹어, 저항이 있더라도 밀어붙일 거야, 내가 하려고 하는데 뭘 막아, 뭐 지금 언론 플레이 하는 거야, 불쾌해. 이러면 이게 안 됩니다. 그 개그 콘서트에 그거 있죠. 대화가 필요해. 아. 그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네. 답답합니다. 근데 다른 건 몰라도 어린아이가 있죠. 집에. 네. 아예 안 아프죠. 그 뭐 지금 안 아프고 잘 지내서 다행인데 네. 아무래도 저희도 이제 그 보육을 위탁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 집단적인 주거 공간에서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과거에 이제 코로나 그 감염 국면을 생각해 보면은 한 명이 걸리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일을 하는 상황에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상황이 도래하면 그 이후에 또 보육의 문제로 남는 겁니다. 2차적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네.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의료라는 기초적인 단계에서 굉장히 그 안전망이 잘 되어 있어야만 보육의 문제라든가 번지지 않는 건데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갈등과 우려가 네. 많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구경 기자님 그 아이가 뭐 코로나 그럴 일은 절대 없어야 되지만 뭐 아이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같이 집단 생활을 하니까 그럴 경우에 당장 엄마 오셔야 되고 못 오시면 뭐 휴가 내야 되고 네. 편의점 출연을 못 하게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안고 옵니다 제가.
아예 안 보세요. 최초 보육방송 네, 한번 하시죠 뭐 그냥. 예. 막 돌아다니고 스튜디오에. 더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아이와 함께하는 방송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판결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행정법원이 문화방송 대주주죠. 박문진, 권태선 이사장 등 3명이 낸 그 소송에서 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그 오늘 아침 보도 보니까 KBS도 하겠다. 아, 예. 이사들이 예. KBS 야권 이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그 이진숙 탄핵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 생각이 당장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법원의 일관된 판단은 2인 체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 소추 이제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처음에만 하더라도 아, 뭐 이렇게 특별한 건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오히려 백래시만 오는 게 아니냐라는 식의 걱정들이 많았었고, 이준석 의원 같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대표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의 판단들을 보면 계속 이 방통위 체제 자체에 대한 문제를 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볼 경우에는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심판도 한번 상황을 봐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맞물려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네. 어제 그 김은지 기자가 말한 대로 결국 방통위 2인 체제의 심의 결의 위법성을 사실은 정확하게 본안 소송 판결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안 소송을 통해서 다퉈봐야 된다라는 입장을 법원이 내놓은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은 이제 방통위법이 추구한 입법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방통위원 구성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5인의 합의제 기구란 말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2명을 추천을 하는 것이고 국회 3인을 추천을 하고 3인 몫에는 2인 몫으로 야당의 몫이 들어있는데 그런 원칙과 관행을 따르지 않고 말그 대통령 몫인 위원장과 한 명의 위원 두 명이서 사실은 소수가 결정하는 거였고 5인 체제라고 하면 과반의 의사결정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3인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서도 모자라는 사람들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본안을 통해 다퉈봐야 된다. 만약에 본안 소송을 통해서 이 위법하다는 결정이 날 경우에는 사실은 방문진 이사 선임 문제뿐만이 아니고 앞서 결정되었던 YTN 민영화 부분이라든가 KBS 경영진 교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사후적으로도 다시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네. 의미에서 어제 이제 집행정지 인용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법원의 결정이라고 네. 볼 수 있다. 이렇게 두고 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KBS 경영진 교체할 때도 그렇고 프로그램 갑자기 다 막 이렇게 없어집니다. 하루아침에. 네, 하루아침에. 아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그날 아침부터 갑자기 네. 연락 와서 그날 네. 못 나갔어요.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 야. 인사는 커녕 뭐 네. 네. 자리를 그러니까요. 비면 안 되겠구나. 아, 예. 아, 의자 빼면 큰일 납니다. 아니, 그렇죠. 그다음에 YTN의 경우에도 지금 이해충돌 문제가 있는 예. 그 저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유일임 유 아니죠. 이 저 부위원장 했던 이상인. 이상인. 예. 이상인. 예. 이상인 부위원장 체제에서도 사실은 그 문제도 그쵸. 그 민영화 처리가 과연 온당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결정의 파장은 상당히 방송계에 주는 게 크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윤석열 법원이 윤 대통령을 향해서 2인 체제로 다시는 이제 이런 결정 하지 마라. 방통위를 5인 체제로 만들어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똑바로 할 수 있도록 해라. 근데 지금 야당에서 또 두 명 추천을 하겠다는 건데 이거 임명장 안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윤 대통령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보니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들도 임명장 안 주고 있다면서요. 본인이 결국은 이제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법을 통과시켰고 네.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일 텐데 아마 인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라는 짐작은 가능한데요. 이제 그런 식으로 형해야 하는 것은 네. 굉장히 뭐 사실 또 문제적이다라는 말조차도 좀 우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걸 뭐라고 비판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에 들면은 임명장 주고 왠지 좀 마음에 안 들거나 좀 그 나에게 반대할 것 같아. 그러면 임명장 안 주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텝이 꼬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앞에 있었던 이동관 위원장이라든가 그렇죠. 김웅일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기습적으로 이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기 전에 자리를 빼는 방식으로 하나 한 칸 나가고 나가고 그렇죠. 이런 식의 선택을 해오다가 네. 이번에는 됐다. 네. 이진숙 위원장이 의결함으로써 이제 MBC 사장은 바꿀 수 있게 되었다. 네. KBS는 바꿨으니까 이게 네. 드디어 MBC를 본인들 입장에서는 공영
공영방송의 정상화가 달성이 되었다고 여긴 순간에 네. 법원이라는 큰 장벽을 만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본안 소송의 취지 자체는 예. 방문진 신규 이사 선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인데 그 취소 결정까지는 따져볼 내용이 많으니까 네. 일단은 그 선임한 효력을 정지한다라는 게 이번 그렇죠. 결정의 요지인 거거든요. 그런 효력 정지가 있을 거라고는 사실은 정부도 헤아리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진숙 위원장은 그대로 탄핵소추가 가결되면서 네.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 돼 있고 지금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이 홀로 지금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1인 체제에서는 정말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국회의원 3명을 채워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 3명을 채우자니 또 네. 여야 2대2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 네. 더군다나 논란만 부추길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정말 정부 입장에서는 이 남은 기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네.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모르는 상황이 된 것이고 네. 결국은 연내에 MBC 경영진을 교체하는 결정은 있기가 어려운 상황이 네. 되었다고 맞습니다. 보는 게 맞을 네. 것 같고 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이라는 건 약간 비정상적인 방식. 예를 들면 정파라는 거겠죠. 예를 들면 네. 정파라는 거는 방송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제약하는 방식인데 지금 지상파 송출에 대한 권한에 대한 심의가 네. 연말에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카드를 두고 만지작거려야 되는 굉장히 정부 입장에서도 불리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네. 정부도 알고 여당도 알고 야당도 아는 상황에서 네. 또 한 번 수싸움이 시작됐지만 이 수싸움은 네. 절대적으로 야당에 유리한 형국 같다라는 그렇습니다.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아니 말씀하십시오.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뭐 이러니저러니 말들이 많았잖아요. 언론노조에서 판단하는 길이 있었고 국회의 과방위 야당 위원들이 생각하는 길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막 충돌하고 사람 문제도 있고 막 그랬는데 결국은 민주당의 그 최민희 위원장과 김현 간사의 환상의 복식조의 어떤 수를 잇고 전략적 선택을 굉장히 잘한 거 아니냐. 결국에는 MBC 방송 장악이 어려워졌습니다. 불가해졌다고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MBC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는 말은 네. 이제 스스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식의 네.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KBS가 굉장히 좀 대비되는 모습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KBS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장 바뀌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뭐 물론 안에서 애쓰시고 여전히 지금도 싸우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그것이 외화되어 가지고는 크게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런데 MBC는 상대적으로 지금 어떤 정권의 언론 장악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맞서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이런 것들이 내부적인 단결과 그리고 외부에 보이는 것들 네. 그리고는 그 명분 안에서 싸우는 것들이 굉장히 착착 좀 들어맞아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고 네. 그래서 어제 이제 MBC 사람들 보니까 이제 안영준 사장이 내후년 2월까지가 임기라고 합니다. 아, 내년 3월이 아니라 네, 내후년. 예. 예. 아마 근데 그거 채우는 게 아니냐라는 지금 예측까지 아,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예. 지금 분위기면 대선 방송까지도 하실 수도 있겠다. 제가 약간 농담 비슷하게 지금 계시는 분들한테 예.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 예. 브레이크를 걸었다고 하는 것은 예. 법원의 결정이 굉장히 지금 의미 있는 한 포석을 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좀 말씀드리면은 사실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방송법 통과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 방송법이라는 게 지금의 방송사포가 취지가 다르지 않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이 부침을 겪는 일들을 없애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사를 선임할 때 추천 방식을 다양화하고 많은 사람을 늘려가지고 그런 정권의 외압에 의해서 방송 권력이 교체된 현상을 막겠다는 건데 지금 그 야당 같은 경우에도 과거 정부에서 뭔가 무리한 부분이 있었다라면은 그 반성문을 쓰고 이번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시 한번 또 제안을 한다는 거 네, 아닙니까? 네. 방송사법 통과를 위해서 여야가 한번 머리를 맞대보자. 네. 정말로 방송이라는 게 권력의 방송이 아니고 국민의 방송이 되기 위해서 그런 진지한 시도와 타협들을 한번 이번 기회에 정기국회 국면에서 진지하게 좀 해봤으면 좋겠다. 네. 그 출발점은 야당의 반성문도 일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진지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아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셔가지고 더 보탤 말씀도 없습니다. 어제 좀 들어서요. 아유, 이렇게 협업이 잘 돼. 여야가 좀 이렇게 네,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정치비상부도 보고 편의점도, 예, 편의점도 보고 예, 또, 아름다운 콜라보. 예, 아이 그리고 또 저기 뭐야 우리 시사의 뉴스인도 예, 봐야죠. 봐야죠. 예. 예. 아니 저는 가면서 꼭 봅니다. 아, 김은지 뉴스인 예. 구경의 정치비상부 댓글도 남기겠어요. 소개해주세요. 예, 아니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정치가 그리고 대한민국이요 뭐 진보 보수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또 다 통해요. 근데 그렇게 싸워요. 만나지 않고 요만한 티끌 잡아가지고 그냥. 그래서 저는 그 법야권 192석도 만나서 연대해라. 그리고 여당과 야당도 만나서 그럼요. 협의해라. 네. 그리고 대통령도 안 돼. 밥도 안 먹어.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니 이 어려운 시대에 막 딴 나라들은 전쟁도 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머리 맞대고 가슴을 열고 대화하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유.
예, 만남의 효용을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약간 세서 좀 들었던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여야 국회의원들이 축구 대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 했죠, 했죠. 예, 그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못 하다가 작년에 하고 이제 올해 한 건데요. 작년에는 여야 국회의원들만이 한 게 아니라 이제 한일 국회의원들 연맹에서 축구 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축구 연습을 열심히 했던 한 야당 의원이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자기가 이렇게 여당 의원들과 같이 팀을 꾸려가지고 해보는 게 처음인데 그분들도 일본 의원들을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안 만나면 정말 당연히 한국 사람이고 한국 팀인데도 불구하고 여당 의원들은 일본 의원한테 이겨야 된다 생각을 안 한다라는 그게 너무 신기하기도 했고 아 이게 진짜 만남의 효용이구나. 네. 이게 만나서 서로한테 가지고 또 오해나 편견을 풀 수가 있구나 이 생각이 들던데 그러니까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네. 됩니다. 일단 지금 우리 만나 당장 만나. 아 장기야 노래 갑자기 듣고 싶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싸우는 그러니까 치열하게 싸워야 되죠. 뭘 가지고 정책을 네, 좋은 주제를 가지고 싸워야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만들어야 되는 법도 많고요. 지금 다 다룰 수 없지만 딥페이크 범죄 같은 경우 아 이거 대통령 태도 아주 마음에 들어요. 뿌리를 뽑겠다. 예. 예, 이거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서지현 검사가 얼마나 문재인 정부 때부터예요. 맞아요. 이거. 네. 결국 이거 못했거든요. 결국 그때부터 아이고야 또 이 얘기를 해야 되네. 근데 하여간 중요한 포인트는 딥페이크 범죄 때문에 청소년들이 굉장히 지금 지도까지 다 나왔어요. 학교 네. 뭐 이런 것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국회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고 한동훈 대표 이 문제는 또 같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협력해서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좀 보여달라. 아 국민 피곤하다 정말. 예, 맨날 네. 싸우는 거 가지고 얘기하기가 힘드니까 좀 되는 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다. 아 근데 만남 이야기를 저희가 했는데요. 네. 방금 나온 채널A 보도를 보니까 결국 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만남을 좀 미루기로 했다고 합니다. 추석 아, 이후로 예, 예. 예. 제가 기사 공유해 드렸는데 이거는 예. 그 사실은 밥도 이게 밥도 안 먹겠다는 거네. 아 예. 이게 예, 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말은 일정이 조금 빠듯해서 미루자는 것이다. 아, 무슨 일정이 빠듯해요? 이미 만나기로 다 일정 잡았던 건데. 네. 신임 지도부와 식사 자리는 관례대로 할 것이고 추석 대책을 먼저 세운 뒤 이루어지는 게 맞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아니, 추석 대책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아무튼 그런 이야기가 방금 또 나왔네요. 무슨 일정이 너무 빠듯해서 조금 미뤄요. 추석 이후에 하자는 거는 안 만나겠다는 얘기고요.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넌 아니야. 이거 선언한 거네요. 한동훈 대표가 이런 제안하는 거 받을 수 없어. 정치적으로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네. 결국은 추석 전에 하는 여야 대표회담이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두 사람 모두 미래 권력에 해당하는 사람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공통된 의견을 배출하냐에 따라서 네. 대통령실을 굉장히 압박하는 결과를 나올 수도 있고 실제로 이게 협치의 결과물이 될 경우에는 정기국회 국면과 맞물려서 대통령실의 룸, 정부의 룸이라는 게 굉장히 극도로 좁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만약에 만찬을 미루고 이렇게 한 것들이 대통령실의 책임의 귀책이 될 경우에는 정말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 정치적 소용돌이 혹은 파편화되는 경향을 낳을 수 있다라는 예단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나오냐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 상황에서 또 깨갱해가지고 그냥 아유 알겠습니다 하면 비전은 없어요. 여기서 그럼요. 그렇죠. 명분이 새로운,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이게 의대 정원 문제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여기에서 대통령실이 세게 나오니까 길을 못 펴고 발언을 수위를 낮춘다 이러면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은 완전히 손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의힘 당내에서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래도 한동훈 대표 밀어줘야지 이건지 아니면 다시 또 한동훈 대표 밀어내고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뭉친다. 이러면 한동훈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 주신 대로 9월 1일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가 만나는 시간이 9월 1일 날 30일 회담은 무산이 되고 네. 9월 1일 날 상당한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이 소폭이라도 상승을 하게 된다면 대통령실이 왕따 될 수 있어요. 네, 왕따 될 수 있고 정치 시장에서 뭐라 그래야 되나 호순이라는 표현이라 밀리게 되는 거죠. 예, 예. 예,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레임덕은 훨씬 더 가속화된다. 아니 오늘 그 나경원 그 의원이 SBS 예.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를 보면 이게 재밌는데 예. 결국은 지난 전당대회 전선이라는 게 한동훈과 한동훈이 아닌 사람들의 전선이 그어졌었는데 그렇죠. 이번에 그 의정 갈등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표 이견에 대해서 물었더니 뭐라고 답을 했냐면 저는 의정 갈등의 문제는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지금 9월이 됐는데도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은 저는 관련 부처의 책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러면 전선이 사실은 바뀌네요. 바뀌는 거죠. 네. 그 한동훈 대표의 우군들이 당내에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예. 이번 만찬 취소와 맞물려가지고 뭔가 네. 변곡점이 크게 될 수 있다. 당정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예. 같습니다. 대통령실의 해석이 일부 맞는 대목은 있다고 봐요. 한동훈 대표 자기 정치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스타일도 예. 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예. 있죠. 예. 그리고 한동훈 대표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은 자기 정치를 합니다. 자기 정치 요소가 반드시 있죠. 자기 정치 하는데 이게 대의명분에 맞냐 안 맞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네. 지금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크기를 생각하면 한 대표한테 명분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고집스럽게 버틸 일이 아닌 거예요. 전 국민이 공감하는 이슈인데 여기에서 예컨대 국민의힘의 내부에서 한동훈 대표로 조금 여론이 형성이 되고 지지세가 모여진다면 윤 대통령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네. 네. 그리고 9월은 사실 대통령한테 어려운 시기일 그렇습니다. 수 있는데요. 예. 말씀하신 의료대련 이슈도 있지만 9월 6일에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이 납니다. 예. 김건희 여사 이슈가 다시 9월에 전면으로 올라오게 그러네요. 되어 있거든요. 예.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9월 12일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심 선고 결과가 나오는데요. 네. 김건희 여사가 여기 연루되어 있진 않지만 결국은 이 결과에 따라 가지고는 김 여사의 기소 여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또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전면에 올라오기 때문에 대통령실은 계속 좀 수세적일 수밖에 없는 이슈들이 9월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대통령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은데 계속 유리하지 않은 이슈를 막 다 온몸에 끌어안고 한판 하자 이렇게 붙었을 때 아, 이 싸움이 되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참모들도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면 누군가는 진언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이제는 길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전부 뭐 국정농단 세력이 들어가 있어서 아첨만 할 거 아닙니까? 결국은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면서 이게 뭐 사실상 이제 패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내일 또 이제 기자회견이 있지 않습니까? 4 플러스 1이거든요. 예, 예, 예. 아마 이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대통령이 원래는 연금개혁 예. 이야기를 한다고 했었었는데요. 예. 이 4 더하기 1은 의료개혁 이야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야기도 예. 더 세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내일 예. 이제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가면서 네. 지난 5월 이후에 이제 두 번째로 오래 하는 건데 네. 그 얘기는 중요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연금개혁이라든가 교육개혁 노동 의료계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건데 누가 봐도 당정 갈등이 이렇게 분수령이 되면서 내일 질문이라는 것도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보다는 네. 결국 기자들이 듣고 싶고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그 갈등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화를 왜 굳이 자초하는 것인지 이 문제를 굳이 슬기롭게 넘기고 하고 싶은 얘기는 하고 갈등의 문제를 유의할 수도 있을 텐데 네. 이런 걸 택하지 않고 왜 이렇게 성급하게 섣부르게 결정을 해가지고 일을 키우는 건지 그 위기 대체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 정무 감각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거를 김순덕 칼럼이 그렇게 지적하더라고요. 국민들이 막 비판했을 때 개사과 했잖아요. 개사과식 정무 감각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실 주변에 내부에 그 좀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있는 팀이 좀 필요한데 과연 있는 건지 있어요? 그러니까 개사가 때도 네. 그때 이야기를 캠프에서 들어보면 네. 대통령이 그 당시에 나왔던 발언의 맥락이 전두환 정치 잘했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발언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사과해야 된다라고 캠프에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전체 맥락을 들어보면 내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식의 주장들을 꽤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그런 식의 이제 사과를 한 것이,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이 발언을 해서 사과를 하긴 했지만 이후에 올라왔던 인스타그램의 사진이라고 하는 게 그 개가 사과 앞에 있는 모습이었던 네. 것인데요. 네. 그러니까 핵심은 사실 정무 감각이 아니라 대통령이 진짜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걸 지금 바꿔야 됩니다. 네. 본인이 굉장히 옳은 일을 하고 있고 이것 맞다. 그러니까 어느 결과까지 가는 데 있어서 그게 그 결과가 맞을 수도 있더라도 과정상이 정치이고 그것으로 설득하지 못하면 실패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걸 좀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것도 참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막 건건이 지금 거부권 21번째 행사하고 있는데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던 그 법안을 합의 처리하는데 거기에 전세사기 특별법도 포함되어 있고 간호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거부를 해놓고 이제는 의료 대란, 의료 그 의사 파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PA 간호사들 진료 보조하는 네. 간호사들을 늘리겠다. 이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간호법을 제정을 하는데 이것도 간호사법으로 좀 해주면 안 되겠냐.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렇다.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이해 요구, 이해 관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표변하는 시기라면 의의가 어디 있고 도가 어디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 정치에. 그동안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최소한의 어떤 의도 있고 도도 있고 이랬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필요할 때나 말을 바꾸고 필요하면 그때그때 얻어서 아주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주 그냥 이제는 넌덜머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입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나라의 근본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한 거고 정부의 원리 원칙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전세사기 특별법 같은 것도 보면은 LH가 경공매로 이제 나온 피해 주택들 있잖아요. 네. 그걸 매입을 해가지고 차익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거나 아니면 낙찰받은 피해 주택을 임대주택 형태로 빌려준다는 거예요. 네. 그 취지가 나쁠 수가 없는 내용인데 당시에 반대했다가 뭔가 얼마 지나지도 않아가지고 원리 원칙을 바꾼다?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근간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뭔가 야당이 주도적으로 입법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의료대란 속에서 간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진료지원 간호사에 대해서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하고 그에 부속적인 시행령으로 뭔가 이렇게 재단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내용의 법령이라는 것도 처음엔 반대를 하다가 의료대란 속에서 의사들의 지지를 못하는 상황이 오자 공백이 우려돼서 이제 뭔가 임시변통으로 이렇게 또 법안을 통과하자고 하다 보니까 네. 도대체 정부의 원리 원칙이라는 건 무엇인가 근간이 되는 법률을 바꾸는 문제에 있어가지고도 입장이 이렇게 오가는데 어떤 원칙을 갖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변은 또 뭐냐면은 어제 이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도 이 두 가지 법안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정부는 뭐 인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대답들이 약간 엉뚱하게 들리는 거죠. 그렇죠. 결과론적으로는. 아, 제발 네. 인기에 연연 좀 해주세요. 인기 있는 대통령이 돼야지 인기 없어가지고 지지율 계속 떨어지는 거 생각해봐야 됩니다. 아,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보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으니까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지. 그럼 좀 잘해야겠다. 학생이 성적 떨어지면 안 되겠네. 공부 좀 해야겠네. 이런 생각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지지율이 좀 떨어지면 안 되겠다. 국민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그게 그 가서 셀카만 찍는 게 아니라 정말 민생 현장을 좀 돌아다니면서 시장도 가보고 시민들도 만나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그러니까, 그래야 국가의 지도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다시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처음에 임기 시작했을 때 검사처럼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 참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는 총선이 끝나고 나서 대통령이 이제 좀 정치를 해봐야 되겠다는 식의 말을 했다라고 보도가 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검사처럼 정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특히나 윤석열식 특수수사라고 하는 것이 이미 그 혐의를 단정해놓고 그 피의자와 관련해가지고 모든 혐의를 샅샅이 다 뒤진 다음에 우선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법원을 비판하는 식으로 피해간 바가 있습니다. 한 12개 기소하면 그중에 하나는 유죄가 나오겠지라는 식인데요. 지금도 굉장히 국정운영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거기까지 가는 길이 아무리 거칠어도 가면 된다라는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치는 그렇게 수사하듯이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내년도 예산안이 나왔는데요. 그 올해보다 3.2%포인트 증가한 677조 4천억. 그리고 또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해요. 가뜩이나. 계속 졸라매고 있는데 네. 쓸 돈이 없어서 큰일 났는데 지금 빚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죠? 크게 두 가지 지적을 네. 해야 되는 것인데요. 네. 이제 건전재정 기조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그 경제 사정이 잘 맞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네. 그럼 두 번째, 정말 그런 식의 건전재정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부자 감세 기조는 앞뒤가 맞지 않다. 그렇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무엇을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것 또한 그냥 본인이 옳고 전 정부가 틀렸으니까 내가 너무 힘들게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으니 이해해달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적절하지 못하죠. 네.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 4천억 원으로 확정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그 김은지가 얘기한 대로 내년 예산 총 지출 증가율이 3.2%인 거고 총 수입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고 정부의 경상 성장률 전망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보다 밑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제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예산 지출을 늘려야 되는데 그런 커지는 규모보다도 적게 지출을 하기 때문에 짠물 예산 편성이라는 네. 언론의 이제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뭐 지출을 줄이고 뭐 수입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 이런 건데 아까 말한 대로 부자 감세 부분들 뭔가 세수를 늘려가지고 지출을 늘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처방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언론이라든가 전문가들의 비평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도 그냥 그렇게 지나갔으면 좋은데 또 지난 정부 5년 동안에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림으로써 내가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또 이제 전 정부에 대한 타타기가 등장을 하다 보니까 예. 본인에 대한 자성은 좀 언제 있는 것이냐라는 그런 예. 비판도 함께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그 문재인 정부 때문에 국가 채무가 그 400조 이상 늘어가지고 네. 참 일하기 어렵다, 일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가 있었고요. 예. 그때도 우리가 상당히 아주 짜게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캐나다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세계 모든 나라들에 대한 데이터가 다 공개가 됐거든요. 얼마나 편성이 됐었는지. 그때도 우리 국민들은 그러니까 참 착한 국민들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짜게 주면 또 짜면 짠 대로 먹고 뭐 이런 겁니다. 막 비판하고 막 폭동 일으키고 막 딴 나라들은 유럽은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절대 그렇지 평화를 상당히 사랑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절대 말로 해. 같이 국난 극복을 네. 했죠. 그렇습니다. 예, 예. 힘든데 어쩌겠니 때마다. 이러면서 아니 예. 세상에 예. 나라가 어렵다고 금모기 운동을 하고 그 유조선에 기름이 묻었다고 섬에 붙어가지고 탁 닦은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국민들인데 왜 이렇게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 당국자들이. 예? 걱정입니다. 그리고 R&D 예산 뭐 이제 좀 늘리기로 한 모양이죠. 29조 7천억. 네. 근데 관련해서도 이제 연구자 그 카이스트, 다 떠난다고. 예, 예. 이제 와서 이게 뭐냐라고 네.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원시키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 작년과 한 해 사이에 그 소위 말하는 이권 카르텔이 사라진 것이냐. 그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어볼 게 너무 많은데요. 내일 두 분 가십니까? 아, 네, 대통령 출입 기자가 아니어가지고. 대통령 만나면 뭐 좀 물어보시고 싶으세요? 근데 국정브리핑에서 꼭 나와야 되는 질문. 결국은 원, 저는 예, 해상병 특검법 이야기를 다시금 여쭤봐야 네.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부 내내 따라다닐 질문인 것이고요. 네. 거기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은 무엇이라고 느끼는지에 대해서 그때, 그때도 이제 한겨레 기자분이 이제 경로설에 대해서 물어봤었는데 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고 당일에 본인이 굉장히 질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그게 아니라 지금 VIP 경로설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정황 증거로 나와있지만 대통령이 아직도 확인한 바가 없는 네. 사실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따져물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경 기자님은 뭐 물어보고 싶으세요? 저는 약간 좀 근본 문제로 돌아가고 싶은데 대통령과 지위의 역할에 대한 본인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당정 간의 관계 불협화음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란 자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거든요. 네. 대통령이란 권력은 5년 동안 위임받은 권력인 것이지 절대적으로 네. 왕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비판이라든가 여당의 비판, 야당의 비판들을 다양하게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 수용성 측면에도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네. 임기 중반을 이제 터닝포인트가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이라는 역할 그리고 위임받은 권력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한번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반국가 세력이 누굽니까? 반통일 세력, 반자유 세력, 반국가 세력 막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끊임없이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대파 875원으로 국민들의 민생과 먹고 사는 문제 본인 메뉴에는 관심이 많지만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지 관련된 질문을 좀 하고 싶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내일 기자들께도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각사 뭐 시간이 없으니까 각사 1인당 한 가지씩만 질문하세요라고 하고 또 회사에서 얼마나 또 이거 물어봐 저거 물어봐 뭐
최소한 8개? 제가 물어보니까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에는 기자 한 명당 8개의 질문을 들고 들어갔다. 아, 8개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앞에서 한 질문은 지우고 이제 하는 식인데 결국 질문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방식으로 그 현장에 있는 기자들은 뭐 잘 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좋아야 답이 그렇죠. 잘 나오지 않습니까? 네. 질문이 후지면 답도 후지거든요. 그래서 질문하는 힘이 기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기 위해서 계속 공부하는 거거든요. 사실 체크하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가 나오면 거기에서 파생된 대통령 발언을 듣고 그 발언에서 잘못된 맥락이 있다면 그걸 지적하면서 들어가는 물고 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좀 몰아가는 그래서 얘기가 되는 그런 회견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외신 기자들 너무 기회 많이 주지 말고 그 내외신 합동이죠? 보통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외신 기자들보다는 그래도 네, 한국 기자들 중심으로 네, 편성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국무회의 발언에서 가짜뉴스 또 얘기했네요. 우리 정부는 인기에만 연연하지 아니하고 선동이나 가짜뉴스 거짓 프레임에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강조해서 하는 겁니까? 대통령은. 그러니까 지금 반일 이제 프레임에 네. 관련된 부분들을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혜전 대변인이 아예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두 가지를 야당에서 선전선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반일, 그러니까 친일 프레임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 독도 지우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계엄과 관련된 부분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설명하고 해명하면 되는 문제일 텐데 네. 그러니까 누군가를 낙인 찍어가지고 그 사람은 곧 반국가 세력이고 문제가 있는 뭐 사이비 지식인이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부분인데 이게 주기적으로 대통령이 사실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서 참 이게 진심인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이 얘기는 또 왜 하시는 겁니까? 국무위원들이 국회 출석에 따른 피로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제대로 국정을 다룰 수 없을 만큼 문제가 생기고 국과장급도 이를 뒷받침하느라 힘들어하고 있다. 이럴수록 국무위원들이 고위공무원으로서 내공을 다지고 품위를 지키면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각 부처 직원이 잘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아니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 와서 얼굴 긁고 막 그리고 저는 어제 한겨레신문에 나온 그 사진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독립기념관장 김영석 씨가 팔짱 딱 끼고 네. 조롱하는 듯한 표정으로 국회의원들 질문에 답변하는 그게 말입니까? 그리고 어제 제가 경향TV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고위공직자가 국무위원 될 사람들이 어떻게 일제강점기 때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었다 이런 망언을 합니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노동부 장관에 앉힐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국회의장이 MBC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첫 인터뷰 했는데요. 독립운동가들이 일본에 반대했으니까 반국가 세력이 많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저는 친일파가 예. 아니면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의장이 발언을 했는데요. 저는 굉장히 유의미한 인터뷰였다고 생각합니다. 아, 첫 인터뷰는 여기서 하셨죠. 그랬죠. 예. 편의점에서. 편의점에 있습니다. 예.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 첫 인터뷰는 저희가 길거리에서 네. 했습니다. 네. 네, 전 대통령의 그 발언을 보고 사실 굉장히 좀 슬펐는데요. 왜냐하면 네. 가장 처음 생각나는 게 그 최근에 그 공직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권익위 국장의 네. 자살이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를 가지고는 정말 전국이 들썩이고 아직도 잘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인데 대통령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유가족들한테는 이 말이 어떻게 가다울까. 네. 사실 사과해야 될 대상은 국무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요. 국민과 그 유가족들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렇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라고 하는 첫 번째 의아함이고요. 그리고는 이 고생을 하게 된 것은 국무위원한테 미안해야 될 것이 아니라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될 부분이죠. 그런데 네. 왜 이렇게 자꾸 뭔가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셔서 국민들 속을 더 좀 뜨겁게 만드는 것일까라는. 아니 그리고 원인과 결과의 문제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은 국회가 정부가 일을 잘하면 국회가 부를 일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같은 경우에도 주무관청인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법강정과 어긋난 예를 들면 청탁금지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다른 법령에 대한 처벌 여부도 검토하지 않고 관계 법령에 해당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이거를 그냥 송부하지도 않고 그냥
무혐의 처분을 해버리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국민적 반발이 있고 그런 의혹 제기를 받아서 국회에서 주무관청의 담당자들을 불러서 물어보는 건 너무나 상식적인 행위 아닙니까? 예를 들면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도 사건 처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부실수사 의혹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수사기관이 그 가려야겠지만 CCBB를 그 전에 국민적 의혹은 들끓기 때문에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국민적 요구를 받아서 한 국회 행위를 가지고 마치 이제 이것들은 그 주무관청에 있는 그 국무위원들을 피로하게 하고 그 직원들을 괴롭히는 일이었다고 이렇게 사후적인 해석을 내놓는 것은 그 김문지 기자 얘기한 대로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네 스텝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이상한 현상이다. 이거는 굉장히 비난 지점,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 탓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권익위 공무원 자살 문제를 포함해서 현재 돌아가고 있는 소위 얘기하는 친일 문제, 친일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회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국회에 나가서 많이 고생하고 의기소침한 게 안타깝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국무위원들이 격려해 주시길 바란다. 그러니까 본인의 잘못은 없는 거예요. 자성하거나 성찰하는 태도는 일도 없는 것이고 오로지 남 탓, 문재인 정부 탓, 국회 탓, 야당 탓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당 탓도 하겠죠.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나만 잘났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다 문제야. 똑바로 잘하고 있는데 홍보를 못해가지고 지난 총선에서 패배했어. 이런 판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면 대통령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골목 경제와 민생을 반드시 살려야겠다. 지역 화폐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의료 시스템과 관련해서도 얘기했는데요. 상반기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사망한 사람들이 작년보다 늘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앰뷸런스 안에서 발만 구르는 환자와 가족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응급실 본인 부담률을 90%까지 인상했는데 이게 대책이냐, 근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9월 1일에 있을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 간 회동에서 이런 등등의 이슈에 대하여 어떤 결론이 날지 저희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건강을 챙기는 시간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건강을 챙기라는 댓글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제가 조금 피곤하면 이렇게 비염이. 아,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 그리고 또 이제 일교차가 커지니까요. 네, 감기 조심하시고 특히 코로나 절대 걸리지 않도록 예, 밖에서는 마스크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